인연이란 것에 대하여 시인 김영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되었죠. 그때서야 한번 찾아온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 꽃보다 더 아름답고 한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함께 할 수 있게 있음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천, 수만 번의 잠자리 날개짓이 숨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소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는 것이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스르르 흔들리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 눈 내리는 겨울날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떨며 누군가 내게 그랬습니다. 천년이나 한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천년이나 한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푸르르 떨며, 잠자리 날개처럼 푸르르 떨며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